2020년 3월 30일 흉가여행 6탄 스타트 고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 맛이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오 바로 바로미 여기도 뭐 불상이 있었던 것 같아. 꽤 무거운 것 같은데. 여기도 불상이 있고, 여기도 불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유일하게 지금 하나가 남아서 다 그런 것 같아. 여기도 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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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상 다. 이 하나만 남아서 유일하게. 아니 잠깐 이거 뭐야 이거? 야 센스. 야. 너 이런 데 제보할 거야? 너좀 짜증. 뭐 무구들이. 뭐야 이거? 뭔데? 기타가 있고 무슨 이게 그냥 마을 사람들이 여기를 뭐 창고로 쓰는 느낌인가? 아닌가? 깜짝이야, 씨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왜냐면 여러분들, 아싸리 처음부터 어떤 그런 맹문을 만들기 싫으니까, 괜히 소리 날까봐. 너 만약에, 야, 센수, 너 만약에 여기서 내가 살아서 못 나간다. 너는 블랙이야. 누구야? 나오세요. 잠깐, 어딨다? 돌아다닌다. 사람? 잠깐만, 와, 잠깐만. 얘들아, 잠깐만, 잠깐만, 바꿔 할게. 이거는 그냥 내가 대놓고 바꿔 할게, 그냥. 도저히 안 돼, 잠깐만. 잠깐만, 와. 와, 나도 미쳤고, 와, 여기 기운도 미쳤고, 나도 순간적으로 미쳤고, 여기다가 아까 전에 전담이라고 하는 새끼들도 미쳤고, 아주 다 미쳤네, 아주. 아, 칵, 꽃이 따블로 안 깨, 씨. 이거 저승새입니다. 일명 저승새. 호랑, 집바, 귀. 시골 같은데, 특히나 이제 시골 같은데, 외진데, 산 같은 데서 많이 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도 외집에 그 소리 때문에 힙하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그래갖고는 사람이나 누가 이게, 이렇게 인위적으로 분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 어지러워가지고 막 쓰러질 것 같아서 나왔습니다. 갑자기 한기도가 팍 밀려보니까 몸이 갑자기 어지럼 쪽이 파가불더라고. 그래갖고 잠깐 짖고 있었어요.
뭐라고요? 어디 계신데요? 어디 있어? 어디냐고라. 어디냐고라. 댐베는 여러분들 일단 댐베를 하나 드려보고 제가 여기서 댐베는 수거해 나갈게요. 화재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잠깐만 여러분 일단 여기는 나가고 다른 데 한번만 둘러볼게요. 그러면 되겠죠 여러분들? 다른 데도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볼게요.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일단 기운이 빠진 것 같아요. 혹시나 모르잖아 다들 옮겨갔을지. 맞잖아요? 아까 동상 어딨어? 반대라고? 뭐야? 내가 잘못 비췄나 카메라를?